이과 출신이시군요. 아, 저는 원래는 문과. 아, 문과요? 어? 네. 아, 그럼 문과 원래는 그럼 어떤 과?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전공이었는데요. 아, 경영학과신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앱 개발자가 되셨어요? 이제 원래 경영학과에도 이제 코딩 프로그램 수업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딩을 접했는데 아, 이거다. 이게 내 길이다. 라는 생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을 국수 전공하게 되었다가 개발자가 되었죠. 야, 근데 이게 또 경영학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코딩 개발자가 된다라는 것도 참 진짜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진짜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. 맨 앞에 가서 수업 때 교수님 녹음 다 한 다음에 그 몽땅 외우고 막 컴퓨터 공학 학회 들어가가지고 저 뽑아주세요. 저 같이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좀 많이 10시간 정도는 하려고 늘 했어요. 맨날 새벽 4-5시에 자고. 아 진짜. 야 근데 이게 또 엠포탈이면은 네카라구베. 네, 네, 네카라구베. 예, 예. 가라. 야, 아니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이. 어 그렇죠 그렇죠.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아니, 이거 저 취업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?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료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약 안 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보통 그 하루 그 일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몇 시쯤 일어나세요? 보통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스터디가 있어요.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이제 12시까지 진행을 한다. 아침 8시부터요? 네, 네, 네. 공복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? 네, 공복 스터디 진행하고 그 빈속에 꼬르륵거리면서 아, 네, 그쵸 네, 줌이어서 이런 소리는 잘 그리고 어쨌든 하시고 네, 그다음에요? 네. 그다음에 점심 먹은 뒤에 또 계속 개발 공부하죠 개발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그렇게 몇 시까지 또 합니까? 근데 보통 10시, 11시까지 진행하는데 이제 더 하고 싶을 때는 뭐 새벽 1, 2시까지 더 하기도 하고 아,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, 그 뭐 솔직히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렇게 네. 소위 말해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못 보셨겠는데요? 그래도 짬짬이 밥 먹을 때 그럴 때 살짝 네. 살짝 그냥 클립으로 좀 보시고 네, 퀴즈 보고 퀴즈 보고 퀴즈 보고 클립 보고 밥 먹고 그럼 주말에는 좀 쉬세요? 주말에 일요일은 쉬었어요 제가 근데 술은 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술을 원래 좀 잘 드시나요?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? 네. 아,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꿈꿔 그걸 꿈꿔 진짜 와 이게 말이 그렇지 1년을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혹시 뭡니까? 내가 할 수 있을까? 내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항상 내가 이거 뭐 네, 안 되는 곳에 너무 네. 내 이 젊음과 시간을 네. 낭비하는 건 아닌가?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네. 많고 그랬을까요? 그렇죠. 사실 늘상 다들 이 많이도 쓰시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소개였어요. 그렇죠. 자소서. 맞아. 아니 그 예전에 나왔던 이제 취업이 신께서 이제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.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.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.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나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. 어떻게 쓰셨어요 자소서에? 저의 임팩트를 담아야 되잖아요. 저의 개성도 담아야 되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전 남다른 성장 곡선을 가진 개발자라고 했어요. 왜냐면 제가 문과였으니까 그걸 좀 포인트로 넣어서 아, 첫, 근데 딱, 네. 근데 첫 문장 딱 듣자마자 관심이 가긴 가네. 남다른 성장 곡선을 네. 그리는 개발자. 네. 여기 그렇게 쓰셨대요. 네. 3학년 때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고 코딩을 처음 배운 지 불과 1년 만에 컴공과 수석을 네. 했다. 네.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? 그래서 그걸 어필했던 거 문과인데 이과 아니었는데 1년 만에 개발했는데 컴공과 수석했다. 되네. 얘기가 되네. 그러면 입사 전후에 내 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? 아 우선 입사 전에는 정말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근데 이제는 좀 조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. 네, 금융이 주는 이제 심리적 치료. 그래요. 역시 네. 무엇보다 금융치료가. 네, 금융치료. 네. 어쩔 수 없어요. 우리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금융치료가 제일 직방입니다. 물론 월급날이 되면 잠깐 깍꿍하고 네. 인사하고 사라지지만 네. 어제, 네. 어제였거든요. 네. 아, 어제였어요? 네. 이제 스쳐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 좀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네, 네. 첫날 그 출근한 기억이 좀 어떠신지 아, 그렇죠. 그때는 사실 되게 출근길에 굶겼거든요. 근데도 너무 신났어요. 제가 회사 간다는 얘기.
가면 이제 판교역에 다들 멋있는 커리어 분들이 계시니까 멋있는 거예요. 그냥 엄청 설레고 아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니 라는 이제 근데 저는 첫날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회사 커뮤니티에 올려서 안녕하세요 내린인데 뭐 밥은 누구랑 먹어야 하나요? 아 내린이에요. 네. 내린이. 아. 내린이라고 아. 하거든요. 그래서 뿜빠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뭐 옷은 어떻게 입나요? 뭐 커피는 제가 계산해야 되나요? 정말 사소한 거 모르니까 모르잖아요. 모르니까. 그런 거 제가 이렇게. 그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? 아 네. 도움은 됐는데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수님이랑 밥 먹으러 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 뭐라고 답변이 돼 있었어요?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시면 그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사수님이랑 밥 먹고 사수님이 이제 긁고 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수님의 눈빛이 되게 당황하시는 눈빛이었어요. 아 본인이 이제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. 네, 근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수님은 내 거 계산하는데 갑자기 혜송 씨가 잘 먹었습니다 하니까 사수님이 도공이 많이 맞아요.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예전에 그 기업은행에 이제 그 성엽 대리님이 회사에서 내 이름이 안 불렸으면 좋겠다.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. 항상 상희 씨. 내 이름이 내가 듣기 싫어. 아 그럴 때 있죠. 아 이게. 라고 조금 한 적이 있는데 혜송 씨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? 아 그렇죠.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원격이 기반으로 되는 근무이기 때문에 거의 메신저로 주시는데 혜송님이라고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일인지 얘기 안 하시고 혜송님 딱 이렇게. 그 무슨 뜻이에요? 그럼 이제 80%는 제 잘못인 거죠. 그럼 그 혜송님이라는 글자 부르면 깜짝 놀라겠네. 그렇죠. 심장을 이제 살짝 부여잡고 이제 네 말씀하시죠. 아 근데 그게 네. 느낌이. 아 근데 그 전화로 좀 얘기하시면 안 되나? 아 전화는 절대 더 심장이 떨리니까. 아 오히려 문자로. 네, 그렇죠. 이게 이제 혜송님 세 글자만 올 때는 이제 80%는 뭔가 잘못했을 때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는 각오가 좀 필요한 네, 이야기다. 네, 그렇죠. 아 진짜? 정말 단순히 커피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면담이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좀 철렁. 그렇죠, 철렁하죠. 내가 또 뭘 잘못했나요? 이렇게. 혹시 그럼 지적 받았을 때 좀 혜성 씨가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? 저는 이제 앗 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. 앗 이제 앗. 그게 약간 당혹감과 몰랐다는 말을 약간 섞어서 앗 죄송합니다. 앗 수정하겠습니다. 앗 얼른 처리하겠습니다. 혜성 씨 고의가 아니다. 혜성 씨는 할 수 있는 게 앗 이건 게 없나? 아 죄송합니다. 수정하겠습니다. 지금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걸로 하잖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직원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같은 게 있다던데 개발자들은 어떻습니까? 네, 개발자들은 또 그런 말이 있는데요. 뭐 앗, 엇, 헐, 설마, 일찍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. 왜요? 앗은 어떤 때 나오나요? 약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동작하지? 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. 엇, 헐, 이런 거. 아니 그 혹시 혜성 씨도 악소리 날 만한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? 아 그렇죠. 저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저는 화면을 개발하는 개발자잖아요. 근데 저의 코드적 오류로 인해서 이제 화면의 일부가 노출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. 이렇게 겹쳐져서 나와서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상사분께서 긴급 배포를 해야 한다고. 긴급으로 빨리 수정해서 나가야 한다고. 왜냐하면 진짜 앱 그 많은 네네.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앱 네네. 구동이 안 되면 사실. 맞아요. 그래서요. 그때 근데 하필 또 시니어 분들도 없었죠.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도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.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여러 팀에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. 혜성님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제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울면서 수정했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식은땀 나요. 네. 네, 식은땀 납니다. 진짜 식은땀이 이렇게 흘리면서 식은땀이 나죠. 그날 수명 줄었어요. 이미 한 10년 줄었어요. 이거 어머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. 엄마 잘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죠. 그땐 참았고요. 끊고 울었어요. 끊고. 제가 이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. 너무 다들 뛰어나신데 저 혼자 막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실수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.
저 멘붕 와서 버벅대고 있으니까 팀원들이 개인 메시지 오셔서 본인들이 더블 체크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업무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. 힘들고. 근데 이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. 저희 포탈팀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저희 같이 일해요. 감사합니다.